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버리고 싶다. 이것만은 버리고 싶다? 나는 뭔가 과거의 나의 모습? 도전을 하는 거에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우는 시간을 버리고 싶다. 웃는 거? 네. 많이 울었구나. 아니요, 그냥 눈물이 되게 눈물이 많아? 그래서 그 눈물 많은 시간을 다 버리고 싶어요. 아... 과거의 나의 모습? 우는 시간을 버리고 싶다. 유토뷰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버리고 싶다. 근데 이거 시그니처 질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토뷰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 거. 저는 일단은 가볍게는 제가 지금 사랑니들이 있어서. 에? 사랑니. 사랑니? 안 뽑았어? 응. 사랑니. 네 개나 있어요. 야, 그거 뽑아야 돼. 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 위가 조금 가끔 잇몸이 부어요. 그거는 그래서. 뽑아야 돼요. 왜냐면 사랑니는 안 뽑으면 아픈 상태로 있으면 이게 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안에 구멍이 있어서 나중에 엉덩이 살을 놓고 막 그런대요. 무조건 뽑아야 돼요. 빨리. 엉덩이 살을 놓고? 엉덩이 살을 여기다 놓아야 되고 막 그래야 돼, 나중에는. 아니, 진짜로. 엉덩이 살을 왜 잇몸에... 아니, 봐봐요. 그랬나? 잇몸에다 이식한다고 이식... 엉덩이를. 진짜로. 에이. 다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면 어디 살로 넣을 거야? 엉덩이 살밖에 없다니까? 꾸미면 되죠. 아니, 구멍이 생기면. 세 살이 돋죠, 세 살이. 아니, 우리가 몇 살이냐, 살이 자라나, 지금. 그래도 너 여기까지면 엉덩이 살 갖다가 붙여요? 아니. 아니,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아니, 엉덩이를 그럼 맨날 살이 추가도 아니고. 아니. 맨날 엉덩이를 여기다 아니. 갖다 붙이면요. 구멍이 생기면. 네? 네. 아니, 확실한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버리고 싶다. 사랑이. 사랑이 좀 버리고 싶다. 자, 버려주세요. 멘트 쳐주시고. 자, 액션. 나는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게 사랑이를 버리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엉덩이 살을 넣겠다. 자. 재밌다, 근데. 재밌어요. 자, 멘트를 쳐주세요. 액션.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사랑이 네 개를 버리겠습니다. 네. 이야, 네 번 내야 되니까. 아. 자,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버리고 싶다. 나는 두 달 전에 나. 아, 왜요? 그때 코인을 다 팔았어야 돼. 코인을 다 팔았어야 돼. 힘내세요, 지금. 네. 흑역사? 흑역사? 네. 흑역사 있어요? 감독님 중에 한 분이. 네. 기획을 하셨는데 한강에서 새벽에 춤을 추면 너무 멋있게 나올 거라고. 그 한강 댄스가 팬분들 사이에서 가장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방송에 또 나오잖아요. 맞아. 아, 설마요. 에이. 길게 나갈 거예요. 엔딩 그걸로 나갈 거예요. 데뷔 1집 앨범에 쓴 가사들을 다 버리고 싶어. 왜? 요즘 작곡하는 게 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때 거 보면 되게 성숙한 느낌도 없고. 곡이 뭐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네. 그 가사가 또 오늘 나갈 거예요. 형이랑 랩 파트거든요. 아, 네, 제 랩 파트. 인생 중에 이거만은 보이고 싶다. 나는 핸드폰을 버리고 싶다. 갑자기? 너무 많이 봐. 소통을 위해서 태어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고 더 뭔가 편협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나는 핸드폰을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싶어. 그러면 주세요. 어? 아니, 하지 마. 아니, 버리고 싶은 사람 치고 핸드폰 케이스도 너무 귀엽고 이거까지 그냥 시계까지 닥쳐가지고 이게 연동이 되거든. 내 시간을 좀 갖고 너무 SNS도 좀 이렇게 안 보고 좀 하고 싶다. 나중에 잘 됐을 때 핸드폰 광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애플, 삼성. 좋아요. 좋아요. 돈미스. 저는 살을 좀 버리고 싶네요. 아, 살. 살찌는 습관. 근데 살이 없는데? 아니, 많아요. 많구나. 이쪽에, 이쪽에 아주. 아니, 근육이 없는데? 아니. 아, 근육이 있구나. 몇 킬로 버리고 싶어요? 적당하게 12킬로 정도만. 12킬로? 98킬로만 딱 야, 적당하게 12킬로가.